이제 머리가 크니까 네. 의견 충돌이 나요. 아, 이게 집에 이제 남자, 여자분 한분 모시고 남자 둘이 살다 보니까 의견 충돌. 예전에 아기라서 그냥 아빠가 하자는 대로 쫓아야 되는데 이게는 자기 생각이 곧아서,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졸업하면, 1년 정도 네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라. 야, 멋있다. 왜냐면 아이들이, 아빠인데요? 아니, 아이들 왜냐면 1년 정도 이렇게 휴학하기를 많이 원해요. 세상을 알아가기 원하고, 또 뭐, 계속 공부만 하면 힘드니까. 근데 저는, 이거 공부를 조금 중간에 놔두면 조금 다시 그 트랙으로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좀 졸업하고 놀아라. 야,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졸업해줬고, 요즘에 집에서 잘 놀고 있죠. 자유를 줬네요? 어떻게 생각, 누구 닮았어요? 노는 거요? 아니면 뭐 아니, 어떻게? 생긴 거. 누구 닮았어요? 생긴 거요? 네. 생긴 거는 엄마도 많이 닮고요. 저도 좀 닮은 것 같고, 예, 후덕하게 그냥. 하긴 뭐 반반 닮아야지 어디서 나왔겠어. 제가 그렇죠? 혹시 네. 그 행복한 아침, 여기 있네. 네,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연예계에서 미남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아이고, 있어요. 귀여워. 네, 귀여워. 제가 이무송 씨 아드님이 정말 훈남이라고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 아닙니다. 이게 유전자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로. 아, 귀여워. 아주 애기, 사실 좀큰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그거는 좀 거부를 해요. 혼남이에요. 요건 조금 컸네. 지금 조 모습이겠네. 네, 조 모습에서 이제 많이. 뭐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네, 요건 언제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생 때. 중학생 때. 훈훈한데요? 아버지보다 더 잘생긴 것 같은데요? 아유, 다행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가장 듣기 좋죠. 부모님이라서. 오, 진짜 잘생겼다. 인물이 너무 좋은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네. 이무송의 모던판. 아, 모던판. 정확하십니다. 모던판. 네. 아, 그 괜찮네요. 이런데, 네. 아, 웃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훈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